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 오늘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숫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제 제야 전문가께서 이 대전광역시의 7개 선거구 더불당 이름들 석권한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 더불당이 3자석, 국힘이 4자석을 이름 차지한 그 내용을 여러 번 검증한 다음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뭐 이것을 띄엄띄엄 이야기하기보다도 한 번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소위 득표수 조작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요약을 좀 하면은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이 만들어진 사전 투표자 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투입된 그런 투표 사전 투표지 수를 전체를 다 총괄하게 되면 한 몇 표나 되겠는가? 제야 전문가는 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289만 표. 그러니까 한 290만 표 정도. 최소 284만 표에서 295만 표. 평균 290만 표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치를 냈습니다. 이 추정치를 내는 방법은 전국의 여러분들 서울 한 지역, 인천 한 지역 이렇게 각 권역별로 한 군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조작에 사용된 수치를 찾아낸 겁니다. 서울은 4, 사전투표자 수 3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은 6, 사전투표자 수 5다당 진짜 사전투표 5명당 한 표의 가짜 투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추계 추산을 한 겁니다. 추산을 해서 예, 289만 8천 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름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이름 하늘에서 본 4월 10일 총선의 분석 방법이고, 그다음에 땅에서 이름 보는 방법은 개별 선거구를 분석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표가 투입된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대전 광역시 7개 선거구 가운데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7대 0인데 어떻게 3대 4, 더불당이 3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위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선거구별로 여러분들 다 접근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율 부풀리게 규모, 투입된 위조투표지 수, 그다음에 조작이 안 된 상태의 득표수, 조작이 된 이후의 득표수, 그리고 동별로 몇 표를 수전넣는지, 관외 사전투표는 얼마나 조작했는지, 제외국민투표는 얼마나 조작했는지 소상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실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를 받으셨고, 그걸 이제 한 장으로 이름 정리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발표한 발표 후보별 득표수고, 밑에 수치는 제야 전문가가 발표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조작이 활용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원래의 깨끗한 선거를 다 복원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해가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네 곳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이 당선자였습니다.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힘입어가지고 승부가 바뀐 경우고 그 결과를 한 장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대전 광역시에서 위에 네 곳은 당락을 바꾼 국힘이 승리한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군데는 이제 원래 국민의힘이 승리한 그런 선거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대전 네 번째 대전 대덕구에 여러분들 박정현 더불당 후보하고 박경호 국힘당 후보가 여러분들 대결한 구도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11%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1641표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일어났고 박경호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활용한 1641표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7618표로 박경호 후보가 패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대전 광역시에서 일어난 선거 결과 분석은 4월 10일 총선 전국에서 일어난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선거 부정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모두 다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몇 표당 몇 표를 훔쳤는지를.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이런 과학적 사실에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거가 숫자고 숫자는 과학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정당 관계자들도 있겠지만 나라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일을 민간인들이 날밤을 새워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일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그냥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뭐 주장의 대상도 아니고 토론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무도 당당하게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역대 선거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는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냥 팩트,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대통령도 뭉개고 대법관들도 뭉개고 언론사도 다 뭉개고 예, 그 사람들 다 자식들이 이 땅에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그냥 타락을 해버렸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건지 이 나라에서 세세손손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건데 당대의 영화는 커녕이고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지를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한 일인데 그것을 대법관들이 묻고 현직 대통령이 문산을 쳐다보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죠? 예, 다 외면하고 언론인들이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여러분들 다 지면을 채우고 이거 다 미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장영우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뭡니까 본인이 무슨 영광이 있다고 이익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득표율을 다 15% 올려가지고 알뜰살뜰 선거보전 다 보존받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부정선거란 것은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행하는 자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민족이고 나발이고 국가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 세세손손 해먹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외세와 또 결탁하게 될 것이고 해먹기 위해서 국민들을 수탈하게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다루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기존 방송과 달리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심층적으로 대전광역시를 통해서 4월 10일 총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10년 넘게 행해주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본 내다본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간단하게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예, 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좀 책을 통해 가지고도 못다한 이야기들 잘 담아낸 그런 책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입니다. 킹덤북스에서 손을 보였는데 뭐 책도 잘 썼지만 책도 잘 만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라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우려가 있는 분들은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또 내일도 오전 5시에 어김없이 선거 콘텐츠와 동시에 시사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훨씬 더 재미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피가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